사순절 30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읽고 배웠고 묵상했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좋은 말씀과 해설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뜻을 풀어주셨으니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해갈 믿음과 용기를 더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일치시키려고 애쓰는 삶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